나는 이름 없는 화가였다. 전시회도 강연도 하고 싶었다. 하지만 높은 현실 앞에 나는 그냥 작은 취준생. 아빠 따라간 산에서 나보다 작은 세상을 처음 봤다. 고민도 사라지고 자신감도 생겼다. 그림으로 담을 수 없는 자연은 내 안에 담았다. 100대 명산 도전은 그렇게 시작됐다. 나는 꽤 넓고 큰 사람. 산에 오르기 전엔 단지 내가 누군지 몰랐을 뿐. 대단한 시작은 없어. 시작이 대단한 거지. 프립.